튀는 사람들은 신어도 될 것 같아. 290 사이즈. 그 차이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지나다니는데 뭐 너 우먼스 신었지? Fit the size.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신발 플랫폼에서 어떤 신발들이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둘러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너희들이 어떤 거를 더 많이 거래하고 어떤 거를 사고 싶은지 그런 거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인기 순으로 정렬을 해놨거든. 첫 번째, 나이키 덩크 로우 레트로 블랙. 범고래가 거래가 7.4만이야. 이 새끼들은 아주 그냥 블랙앤화이트에 미쳤구만. 그냥 깔끔하게 무난하게 유행이 가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성수, 압구정, 홍대 이런 데만 다녀봐도 하루에 한 명 이상은 범고래 신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팩트야, 새끼야. 유행에 따라가는 게 이런 게 나쁘다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구매를 한다고 하면 3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조던 1 미드그레이 포그. 이거는 조금 더 저렴해졌는데 우먼스야. 사이즈 크게 해가지고 이거 신는 사람들은 신어도 될 것 같아. 290 사이즈. 그 차이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지나다니는데 뭐 너 우먼스 신었지? 이런 애들 없어. 그냥 사이즈 있으면 가는 거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는 조던 1 트래비스가 프라그마트 레트로 롱. 이게 순위권에 있다고. 1.6만. 야 나 씨. 120만원. 살짝쿵 떨어졌네. 마지막으로 시세봤던 때가 150만원이었는데 이거 보면은 300 사이즈는 또 170만원에 육박해. 그럼 어떻게 해? 살짝은 좀 뒤로 가게 할게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나이키 사카이 언더커버 LD 와플. 이런 것들은 이제 나는 보면서 다행이다 이거 바로 불러버려. 왜냐면 20만원 후반대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우 다행입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마니아층이 있는 역대급으로 남을 만한 콜라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6,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네. 다음은 다크모카. 아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좋아요. 60만원대면은 야 이거는 그래도 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고수를 하고 있네. 트래비스 스캇 맛도 있고 컬러웨이 자체도 너무 예쁘잖아. 다음은 보르도. 아 근데 나는 이 숱이 라인이 흰색 검정색이 아니고 이렇게 막 은색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그렇게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993, 992 뉴발란스 아주 그냥 선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신는 신발이자 내가 간간이 심심풀이로 동대문 시장 많이 나오거든? 거기 시장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 신발 보면은 뉴발란스 992, 993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조던 1 스타피쉬. 30만원 정도? 나도 요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한 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가격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36만원 이지랄 해버려. 조금 오른 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괜찮고 요즘 대세인 신발은 다 모였어. 이게 그냥 신발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키 신발 플랫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나이키 신발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이키 신발은 아무 신발이나 범접할 수가 없지. 가끔씩 내가 아디다스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것도 추천해주잖아. 그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어. 그리고 항상 내가 추천해주면서도 얘기했던 게 아디다스 신발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나이키에 범접할 순 없다. 요즘에 모임 나가거나 친구들 만나면은 10명 중에 6명이 나이키를 신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풀어내고자 아디다스 신발을 추천해준 거고 나도 패션업계 종사자들을 만날 때는 일부러 아디다스를 신고 나가. 와이 청개구리 기질 발동해가지고 나는 에이디다스 신고 가는 그런 성향이 살짝은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고어텍스랑 라이트본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면서 상위권에 거의 나이키 신발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쭉 내려가 볼게. 야 근데 이거 진짜 다 나이키 신발이 줄을 이뤘다. 나이키 신발 그만 나오고 이제 좀 다른 거 나오면 안 되겠니 하는데 이제 마르지엘라도 지금까지도 많이 신고 있고 유행을 막 탄다는 신발이라기보다는 깔끔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가장 유행을 안 타면서 깔끔하게 오래 신고 싶다면은 심플 이즈 베스트. 뭐 여기다 페인팅 뿌리고 데미지 주고 지랄 엔지랄을 다 해도 결국에는 오리지널 깔끔한 게 오래 신습니다. 이것도 지금 30만원에서 40만원대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정품 보증해주는 이런 사이트가 아니라 일반 개인 구매로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 잘 비교해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 가끔씩 크림이 더 싼 데도 있고 스타겍스가 더 싼 데도 있고 솔드아웃이 더 싼 데가 있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직거래하는 경우가 더 싼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하고 사야 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 캐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계속 나이키 나와. 어우 이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건가 지금? 와 가격 올랐다. 가격이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요 신발은 올백 포스 하나 산다면은 그냥 기본 포스랑 가격 차이 8만원 정도 날 때 구매하는 거 추천. 오케이 아디다스
이지 나왔습니다. 예. 근래에 들어서는 헬창들이 정말 많으신지, 왜냐면 착화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평상시에서도 신기에 괜찮은 신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리닝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내 주위 헬창들 다 이지 부스트 신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컬러웨이는 괜찮은 것 같아. 막 지브라 들어가고 패턴 세게 들어간 것들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유행 타지 않고 꾸준히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셀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나이키 A시즌 마운틴, 이건 내 뇌피셜인데, 나이키가 과거에는 스포츠 인물에게만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세계적인 스트리트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고, 세계적인 작가랑 콜라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브랜드들의 DB를 빼와서 우리 브랜드 라인으로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이제는 나이키가 전체적으로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니즈까지 충족을 하고 있다, 나이키 NRG, A시즌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아주 똑똑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옛날에는 이런 신발들도 나이키에서 나왔다고 약간 의심될 만한 신발인데, 지금 보면은 아 나이키니까 이런 거 하지, 납득이 돼버린다니까, 얘네는 잘한다 진짜. 야 근데 진짜 나이키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나이키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뉴발란스가 나왔다, 327 그레이, 327 중에서는 콜라보를 제외하고 가장 괜찮은 신발이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정도는 사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나는 요즘에는 발이 잘 안 가긴 하더라고. 그래도 가끔씩 신어주면 또 재미있는 녀석이야. 쉐입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지부스트 간간이 보이고, 뉴발란스 간간이 보이고, 골든구스도 이렇게 거래를 하네. 골든구스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신발이지, 나름 근본이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들은 약간의 색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허세가 가득할 것 같은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다, 이렇게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괜찮은 브랜드니까 골든구스 하나씩 신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굽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돼. 아 좋아요. 킬샷2도 보이고, MVC 덩크도 있고, 포스, 조던 이런 것이 만연한 세상이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맞으면 될 것 같고, 스타겍스도 한번 보자고. 모스트 파플러 스니커즈 쭉 들여다볼게요. 야 아디다스 이지폼, 요것도 이제 폼이 나는 신발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이거 실제로 신는 사람들 봤는데, 약간 외계인 같기도 하고, 신발밖에 안 보여가지고 스타일적으로 풀어내기에는 내 스타일에서는 살짝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다 보니까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다 비슷하네. 조던이 좀 더 다양하게 있다는 것과, 이런 이지폼 같은 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정도고, 이지도 똑같이 많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저렴하잖아. 내가 저번에 챔피언십 하이 추천해 좋지, 가격이 많이 안 올라 있는 신발이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으로 하나 사주면 괜찮다. 이런 흰색과 빨강의 조합은 필살기지. 그 다음에 쭉 내려와도 비슷한 무드예요. 예, 비슷한 무드로 이렇게 신발들이 있고, 요거 된장 컬러인가? 이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 독특해서 예뻐. 그 다음에 블레이저도 하나 있네. 블레이저 이런 것들. 세계 남자들을 놓고 봤을 때 패션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거든. 얘네들은 좀 더 유행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많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은 지극히 나이키, 조던, 덩크, 포스에 치중이 되어 있다. 얘네도 물론 그러지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거예요. 예. 이거 신발이랑 별개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패션 시장도 진짜 급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 이미 해외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주목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동대문 도매도 일본 따라 매장 하나하나가 브랜드로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요즘 좀 들더라고. 이미 여성복은 그렇게 하고 있어. 실제로 걔네들도 디자이너 고용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브랜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예, 판매처가 다를 뿐이야. 쇼핑몰인지 이런 편지샵인지 오프라인 매장인지 그런 것만 다르고 크게 다른 게 없거든. 우리나라 동대문 도매에 있는 브랜드들도 곧 브랜드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신발 콘텐츠한테 뭐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나이키 천국이구만. 아 컨버스 꼼데 나왔습니다. 척 테일러. 이것도 이제 무난하게 신기가 좋은데, 나는 요즘에 이거 살 바에는 그냥 척 테일러 사겠다. 가격도 좀 많이 내려왔네. 원래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1년 전 2년 전에 사라고 했으면 샀을 텐데 지금 사라 그러면 안 살 것 같아. 야 이건 뭐 다 장악하고 있구만. 근데 해외에서는 뉴발란스보다는 아디다스가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뉴발란스 신발보다는 아디다스 이지 라인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확실히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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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블리 으띠.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끝.